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쪼갠 파도 괴롭혔었던 러하는 이 두 무릎에 총을 한 방씩 맞아서 평생 불구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. 자, 은하야. 또 다음에 은하야. 웬난히 눈길은 이 자기도 모르게 발따닥 일어나서는 꼿꼿하게 차려 자세로 서 있는 양뼈 한테로 갔다고 합니다. 형님의 내 아인다. 내 아인다. 내는 이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. 어르신 어떻게 이 한마디 해주세요. 양뼈는 그 쪼갠파한테 요 한마디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였었는데 그래 아들아, 저놈도 비록 곱게는 안 놀았었지만 저놈은 아이다. 바로 요 빠이진이라 요 쳐 죽일 놈이지요. 그러자 말입니다. 저번 회까지만 해도 그 웬나는 몰랐었고 기고만장했었던 빠이진은 양뼈의 곁에 그냥 바짝 긴장하면서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자신보다 실력이 더 센 러활이 이 두 다리를 잃으면서도 꼼짝달싹 못하는데 그에 비하면 자신은 뭐겠습니까? 내 난간 기차이기 쪼웬난이다. 나중에 내키지 않으면 아들을 데리고 날 찾아오나? 웬난은 다짜고짜 그 빠이진이 다리에다가 권총을 갖다 대고는 쏘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니 잠깐만요 어르신, 한마디만 요 한마디만 어떻게 할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? 그러자 웬난은 이 총을 잠깐 거두면서 그래 해봐라 그럼 라고 하는데 쪼쪼댄파 어르신,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. 제가 이 15만 위에는 따로 내놓겠습니다. 그러니 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? 빠이지는 이 웬난과는 아무리 말해도 안 통할 거란 걸 눈치채고는 그 쪼갠파를 설득시키려 하는 거였었는데 뭐? 하참 이놈이 지금 장난하나? 웬난은 또다시 그 빠이진이 다리를 향해 이 권총을 갖다 대는데 말입니다. 잠깐만 아들아. 이 곁에 있던 쪼갠파가 확 막아 나서는 게 아니겠습니까? 15만 위에는 너무 적다. 내 한 20만 위에는 받아야겠다. 쪼갠파가 곁에서 20만 위에는 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러자 빠이진은 이 연신 고개를 끄덕끄덕이는데 알겠습니다 어르신. 네? 쪼갠파가 이렇게 먼저 나서서 타협을 다 해버렸는데 웬난히 뭘 어쩌겠습니까? 그래 돈은? 이 빠이지는 자신이 15만 위엔에다가 또 양뼈 한테서 5만 위엔을 빌려서 모두 다 바쳐 올리는데 됐다 아들아. 이제 됐어. 쪼갠파도 비록 이 건달 출신이긴 하지만 이놈은 그래도 웬만해서는 이 사고를 안 치는 놈이었다고 합니다. 조용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은 될수록 조용하게 넘기는 놈이었었는데 하여 그의 두목인 쇼스는 이미 총살을 받았는데 쪼갠파 이놈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이 웬나는 다른데 됐다고요? 되긴 뭐가 돼요? 돈은 이쯤 하면 됐다 치고 너 이놈 우리 아버지를 때린 거는 그건 어떡할 건데? 예? 그래서 제가 이 20만 위엔이나 내놓은 게 아니겠습니까? 형님 살려주세요 형님. 빠이진이 간곡히 빌어봤지만 어림도 없었다는데 계산은 그렇게 하면 되겠냐? 이러자 너 아까 러활이 당한 꼬라지를 봤지? 내 원래 니놈도 그 러활처럼 두 다리를 모두 다 박살내버리려 했었거든? 근데 니놈 태도가 괜찮아 보이니 내 그냥 이 정도만 할게. 웬나는 그 빠이진이 어깨에다가 총을 딱 갖다 대고는 땅 하고 쏴버렸다고 합니다. 으아! 그러자 빠이진은 이 자신이 어깨를 부여잡고는 아파서 그냥 뱅글뱅글 도는데 됐다 가자. 그제야 웬나 일당들은 이 기세 등등하게 우르르 몰려나갔다고 합니다. 이어 밖으로 나온 쪼갠파는 웃음집이 아주 흔들흔들한데 자신이 복수도 이 시원시원하게 했었겠다. 23만 위엔이 거액을 또 따로 챙겼으니 말입니다. 자 아들아, 이거는 아까 점심에 너한테서 빌린 3만 위엔이다. 그리고 여기 5만 위엔을 갖고 오늘 수고를 한 너희네 형제들이서 다 함께 이 술이나 한잔 거하게 해라야. 네, 쪼갠파는 이렇게 이 사회생활을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했다고 하는데 그러자 아닙니다 어르시, 우리 다 같은 식구인데 안 그러셔도 됩니다. 짱주인 당리장 등등은 이 필요 없다고 했었지만 쪼갠파는 억지로 이 돈 5만 위엔을 쑤셔놓고 갔다고 합니다. 야 웬나나, 너희 부친이 이 사회생활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한다. 그렇게 다들 좋아서 했어 해서는 이 아지트로 돌아가서 대낮부터 술상을 차렸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때 빠이진 측은 어떠했을까요? 양뼈는 웬나니 명령대로 그 빠이진을 데리고 병원으로 가서 입원을 시켰다고 하는데 하참
이렇게도 불쌍한 놈을 봤나? 나 이 양뼈가 왜서 그 놈들한테 그렇게도 바짝 기었겠니? 그 놈들은 이 다 내일이 없이 막 사는 인생들이야, 알아? 그런 놈들한테 걸리면 무조건 죽음이야, 죽음. 다 살겠다고 그런 거지. 그래도 이쯤에서 끝난 걸 다행인 줄 알아래. 양뼈가 대충 위안을 해주려 하지만 이 빠이지는 씩씩거리는데. 이 내 돈을 빼앗아 가져갔고 또 내한테 총알까지 먹여? 이 세상이 다 네 놈들 것 같지. 내 그놈들을 어떻게 해놓나 기다려보십시오. 뭐야 이놈, 아직도 제정신을 못 차리고 복수를 하겠다고? 양뼈는 이 머리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불쌍한 눈길로 놈을 바라보면서 나갔다고 합니다. 꼭 저렇게 이 자신이 몇 금 몇 냥인지도 모르고 설치는 놈들이 있다니까. 아니 아직도 웬난 그놈들이 무시무시함을 모르다니 말이야. 에라야, 똥이 튈 수도 있겠는데 일찌감치 멀리로 피해야겠다.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건 아니었다는데. 아니지 내가 저놈한테 빌려준 5만 위인이 있지. 저놈이 만약 외난한테 맞아 죽으면 내 그 돈을 어디 가서 받지? 양뼈는 이 당장에서 전화를 해서 그 빌려준 5만 위엔을 빨리 돌려달라고 했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아이고 양뼈 형님에, 내가 누굽니까? 나 모래장사를 제일 크게 하고 있는 빠이진입니다. 내 고작 그 5만 위엔을 떼먹겠습니까? 저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. 지금 여기 중요한 손님이 한 분 와서요. 그러면 이 손님이란 놈은 또 어떤 놈이었을까요?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외난이 기차역 아지트에는 아직도 불이 환하게 커져 있었으며 이 술자리가 밤새도록 이어졌다고 하는데, 오늘 뜻밖의 쩌대화가 준 5만 위엔이 있는데 이 아가씨들도 부르고 아주 죽어라 마셔줘야겠죠. 이 밤은 다 갔었고 이러한 술꾼들이 제일 힘들고 이 지쳐서 푹 꼬라진 새벽 5시가 되었다고 합니다. 외난이 기차역 아지트 앞에는 이 갑자기 무장경찰 4대가 쫙 도착하더니 이 수십 명의 경찰들이 척척척척 내리는 게 있었는데, 그 출입구들을 모두 다 꽁꽁 봉쇄하고 여기 창문 쪽에도 애들을 매복시켜라. 놈들이 2층에서 그대로 창문을 뛰어넘어서 도망을 칠 수도 있으니 말이다. 자, 다들 잘 들어라. 한 놈이라도 도망을 못 치게 모두 다 잡는 거다. 오케이? 렛츠고! 그러면 이는 대체 누구였을까요? 이놈은 떠올리 경찰서의 대대장 껑홍이라고 합니다. 경찰서장이 넘버원 령도 간부라면 이러한 대대장은 그 경찰서장이 행동대장 역할인데, 이 껑홍과 빠이지는 짝의 바지 친구였었다고 합니다. 어렸을 때부터 함께 놀며 자라왔었는데 이 한 놈은 큰 사장님이 되고 다른 한 놈은 경찰 대대장이 되어서 이 둘은 서로 꽁꽁 묶어서 이 잘 지내던 사이였다고 하는데, 근데 그러한 짝의 바지 친구한테 총질을 해놨다고? 껑홍이 놈들을 다 잡아 쳐넣겠다고 다짜고짜 그날 새벽에 쳐들어온 거라고 합니다. 그러면 웬난은 잡혔을까요? 네, 마침 그날따라 웬난 왕후고 린한창 러방즈 류수왕 이렇게 5명이서 꼼짝달싹 못하고 잡혔다고 합니다.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는 류수왕까지 다 잡혔다는 건데, 전일까지만 해도 다른 놈들이 다 잡혀도 류수왕이 혼자서 도망을 치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뒷배경을 움직여서 풀려날 수 있었는데,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류수왕까지 다 잡혔는데 이제 어떡하죠? 그리고 다음날 오전 11시쯤이 되어서야 이 아지트 앞에는 벤츠 한 대가 척 도착을 하였다고 합니다. 그리고 차 안에서는 이 밤새 떡을 치느라 헐쭉하고 이 괜해진 짱준이 기지개를 쫙 켜면서 내리는 거였답니다. 이어 덜렁덜렁거리며 이 아지트 안으로 들어가던 짱준은 조금이 지나자 와다다다다 달려나와서는 이 벤츠에 다시 앉아서 붕 하고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. 왜? 쩌부스 형님에, 지금 어디십니까? 아이고, 이 큰일 났습니다. 우리 아지트가 털렸어요. 딱 봐도 이는 경찰들이 지신 것 같은데 이제 어떡하죠? 그렇게 당리창, 장준, 쩌부스, 야바, 사화 이렇게 5명은 한 곳에 다 모여서 골머리를 썩였는데, 네, 이러한 놈들은 싸우라고 하게 되면 멋있게 막 날아다닐 수 있지만 이렇게 머리를 쓰는 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놈들이라고 합니다. 5명이서 이 대가리를 맞대고 온 하루 끙끙 앓고 있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는데, 왜냐면 옌충민이나 서광국장 같은 그들이 뒷배경은 그 류수왕만 인정을 하고는 접촉할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. 하지만 이때 쩌부스가 발떠덕 일어나는데, 에라야 모르겠다야, 야들아 우리가 잘하는 방식으로 밀고 들어가자. 그 경찰서장을 납치를 해서 웬난을 풀어주라고 협박하는 거다. 아니면 너희네 집안 식구들 전체를 이 몰살시켜버리겠다고. 에?
내 아이디어가 어때야? 이게 바로 조프스가 그 자신이 무식한 대가리로 겨우 생각해낸 작전이라고 하는데,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라면 아이고 형님의 말도 안 됩니다, 경찰서장을 위협한다고요? 뭐 죽고 싶어서 환장하는 겁니까? 라고 하겠는데, 하지만 말입니다, 아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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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바, 아바. 야바가 엄지손가락을 척 빼들면서 아주 기가 막히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스거는 웬만한 형님이니까 이 싸화는 스거의 말도 듣는다. 스거가 누구를 짚으면 내 곧바로 죽여버리겠다, 스거. 이 싸화도 곁에서 맞장구를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당기창도 좋습니다. 그 뭐 경찰들은 강철로 만들었답니까? 총을 들이대게 되면은 이 똑같이 쉬를 질질 지를 겁니다. 자, 갑시다. 어느 경찰서랍니까? 네? 하지만 말입니다. 이놈들이 지금 어느 경찰서에 잡혀 있는지도 모르는데 가긴 어딜 가냐고요. 사실 이것이 제일 먼저 해결돼야 될 문제가 되겠는데 그것도 몰랐다고 하는데, 보셨나요? 또 제일 처음 상황으로 이 아무것도 해결 안 된 상태로 돌아간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이때 아 맞다, 생각났습니다. 생각났어요. 짱준이 무릎을 탁 하고 치는 거였었는데, 저번에 우리가 이 외난이 부친 일로 하우스에 찾아갔었을 때 양뼈 그놈도 거기에 있었잖아요. 그놈을 보고 바이징과 로하를 이 병원으로 옮기라고 했었는데 그놈이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요? 그러자 조프스가 혀를 끌끌 차는 거였답니다. 아야, 짱준 이놈이 웬만큼 똑똑한 놈이 아니었네. 너 혹시 어디 대학을 다녀왔냐? 가자 그래. 가서 그 숭배 구역으로 양뼈를 찾으러 말이다. 이 숭배 구역 양뼈의 도박장 앞에는 벤츠 차량과 지프 차량 두 대가 첫 도착을 하였다고 합니다. 찰캉찰캉 차 문이 열리면서 이 조프스, 짱준, 당리창, 야바, 사화가 나오는데, 이는 웬나 일당 중이 제일 강력한 5대 행동 대상인데, 아 그들아 가서 너네 대가리 양뼈한테 전해라. 따올리에 조프스가 찾아왔다고 말이다. 이 담배에 불을 붙이고 이 한 모금을 빨아대는데 저 멀리서 한 놈이 정신없이 헐레벌떡거리며 달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푸푸스 형님,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연락도 없이 납신 겁니까? 그러자 푸스는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는 그 양뼈를 내려다보는데, 양뼈 너희놈 오랜만이다. 그러자 아이고 이 조프스 형님이 이 못난 놈을 기억해 주시다니 참으로 영광입니다. 근데 무슨 일로 혹시 용돈이 떨어져서 그러십니까? 3만 위엔, 5만 위엔, 8만 위엔 뭐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? 하지만 조프스는 머리를 절레절레 졌는데, 아니다 아야, 요번에 우리 조직이 두모 조웬나 일 때문에 찾아온 게다. 우리 의 형제들이 지금 5명이나 잡혀 들어갔는데 너 어찌된 일인지 잘 알고 있지? 예. 양뼈는 이 갑자기 조프스의 뒤에서 한 갈래 섬뜩한 살기가 쫙 흘러나오는 걸 느끼는데, 하여 뭐지 하고 그쪽으로 바라보자. 이 짱준, 당리창, 야바, 사화 이 제일 센 5명은 한 놈도 안 잡힌 게 아니겠습니까? 다들 그 양뼈를 째려보면서 이 조금이라도 허튼 소리를 했다가 다짜고짜 총질할 것 같아 보였다고 하는데, 아이고 빠이진 이 미친놈, 내 이럴 줄 알았다. 이 양뼈는 이리 자초지종을 쭉 다 얘기를 하는데, 스거 제가 몇 번이고 포기해라고 했었는데 그 빠이진 그놈이 이를 기어코 낸 게 아니겠습니까? 지금 하얼빈 인민병원 205호에 VIP룸에 입원해 있는데 이 저랑은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. 가자! 이어 휙 돌아서면서 이 가려던 조프스는 문득 뒤돌아보면서 한마디 던지는 거였답니다. 어이 양뼈야, 우리가 지금 찾아가고 있다는 걸 니놈이 먼저 아가리질 살랑살랑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? 그 후과는 너도 잘 알고 있겠지? 그러자 양뼈는 이 연신 굽석굽석이면서 알았다고 하는데, 이 차량들이 붕 하고 멀리까지 떠나자 양뼈는 한숨을 푹 하고 내쉬는데, 아야 잠깐만, 내 이렇게 펄쩍해서 있을 때가 아닌데, 조프스까지 나서다니 빠이진 이놈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겠는데 이 그러면 자신이 5만 위에는 어떡하냐고요. 이어 대뜸 삐삐삐삐 전화를 거는데, 왜 빠이진이니? 내 얘기할게. 지금 당장 사람을 파견해서 이 나이 5만 위에는 당장 가져와라. 아니면 내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 니놈이 어깨를 다시 박살내 버릴 테니 오케이? 그러자 뭐요 형님의 또 그 5만 위엔 타령입니까? 아니 그 5만 위엔이 없으면 형님이 뭐 파산이라도 된답니까? 저 먼저 병원에서 퇴원하고 드리면 안 되겠냐고요. 네, 사실 양뼈도 이렇게까지 치사하고 싶지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너 오늘 아니면 내일에 죽을 거니까 빨리 내 돈을 내놓으라는 얘기는 못하겠죠. 하지만 누구지? 형님의 갑자기 손님들이 찾아와서 그런데 먼저 끊을게요. 나중에 얘기합시다. 뭐?
그 여자 양변은 이 순간 등골이 오싹해 나는데 빠빠이지나 내가 전화한 걸 무조건 말하면 안 된다 알았니? 어? 말하지 말라. 하지만 이 뚜뚜뚜뚜 전화기는 꺼졌었는데 그러면 저쪽에 이 바이진이 병원 호실에 찾아간 건 정말로 조후스였을까요? 네, 바로 그러했다고 합니다. 조후스가 제일 처음으로 들어가니 이 바이진은 몰라 봤었는데 그 뒤에는 전에 외난과 함께 왔었던 그놈들인 게 아니겠습니까? 아마 야바가 나서면서 그 바이진을 간호하고 있었던 부하 3명을 제압하는데 뭐여 저놈들이 한 놈도 안 잡혔네? 이 껑훈이란 놈이 대체 뭘 잡긴 잡았다는 게야 이게. 바이진은 이제 와서 후회를 해도 이미 늦었었는데 내 떠올리에 조후스다 이놈아. 니 나를 아니? 그 살인마 조후스요? 왜 모르겠습니까? 바이진은 이 아픈 몸을 겨우 이끌면서 일어나는데 자, 내 간단하게 말할게. 너한테는 이제 두 개의 선택권이 있다. 첫째, 웬나는 풀어주고 내 시원시원하게 한 방에 너를 보내는 거고 만약 이게 싫으면 둘째, 웬나는 안 풀어준다? 내 너의 살점을 한올이 한올이 회로 뜯어서 고통스럽게 보내주마. 이게? 예? 그러다 바이지는 심히 당황해 나는데 후스 형님의 그러면 저는 이 살 방법은 없는 겁니까? 아니 세 번째 살 길은 없냐고요? 어? 듣고 보니 그러네. 저 후스는 이 권총을 찰캉 장전을 하더니 땅 하고 날리는데 으아! 그러자 말입니다. 이 곁에서 멍해서 구경만 하고 있던 바이진이 부하한 놈이 이 다리를 끌어안고 뱅글뱅글 도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게 세 번째 선택권이다. 총알은 이 부하 놈이 맞아주고 니 놈은 곧바로 웬나는 풀어주는 거 말이다. 어? 어때야? 아이고 이 세상에 어디에 이렇게도 지독한 놈들이 있습니까?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아예 뭐 다른 생각을 할 시간을 1초도 안 주는 거였었는데 알겠습니다 형님 당장 풀어줘라고 하겠습니다. 네 오늘의 전화를 하게 되면은 이 내일에는 곧바로 풀려날 수 있을 겁니다. 오늘은 이 너무나도 늦어서요. 그러자 조후스는 이 머리를 끄덕끄덕이더니 성큼성큼 걸어나가는데 그러면 에? 만약 내일에 안 풀어주게 되면은 뭐 죽인다든지 살린다든지 그러한 협박이 필요 없냐고요? 네 다른 사람은 뭐 필요할지 몰라도 그 조후스한테는 뭐 그러한 게 다 필요하겠습니까? 조후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다들 알아서 처먹겠죠. 이 놈들이 다 나가자 그제야 이 바이지는 자신이 바지가 축축하게 다 젖은 걸 느꼈다고 합니다. 아까 그 조후스의 기세에 눌리워서 그만 지린 거였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바지를 갈아입기도 전에 이 먼저 목숨부터 살고 봐야겠죠. 다짜고짜 띠디디디 껑훙한테 전화를 넣는데 껑훙이니 야야 그 웬날 일당을 당장에서 풀어줘라야. 어떻게 이 내일 당장 되겠지? 그러자 저쪽의 껑훙은 아주 의아해하는 거였답니다. 뭐야 왜 갑자기 풀어주라는 건데? 혹시 그 누가 니를 협박하되 놈들을 풀어주라고? 그 은하야 얘기만 해라. 내 다 잡아서 쳐넣어 줄 테니. 그러자 바이지는 이 기겁을 하는데 아이다 뭐 그러한 쓸데없는 얘기를 다 하고 자 이러자 내 그냥 오해한 걸로 치자. 빨리 풀어줘라. 하지만 저쪽에서는 콧방귀도 뀌는 게 아니겠습니까? 어이 바이지나 바이지 너 우리네 경찰서를 뭐 너희 개인 보디가드 조직인가 하니? 너까지 이렇게 잡으라면 잡고 풀라면 풀게? 네 이렇게 얘기할게. 이 일은 이제 하얼빈시 경찰국에까지 올라갔거든? 요번에 내도 이 큰 공을 세운 걸로 되었고 승진 기회까지 얻게 되었다야. 근데 이러한 기회가 있는데 너 같으면 멈추겠냐? 그런 줄로 알아라. 아 그리고 혹시 놈들이 위협을 해오게 되면은 내한테 다 얘기해라. 내 그놈들까지 다 잡아서 이 공을 한번 톡톡히 더 세워야겠다. 응? 하하하하. 뭐? 아이고. 이는 이 바이진이 상상 밖으로 일이 더 커진 거였었는데 친구야 짜게 바지 친구야 날 좀 도와달라. 아니 날 좀 살려달라. 하지만 띠띠띠띠 저쪽에서는 전화를 확 끊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바이진은 이 그제 멍해지는데 이젠 어떡하죠? 그 내일이 없이 사는 조후스가 이 일을 알게 되면 자신을 살려두겠습니까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